40명이 다른 나라는 다 들어온대. 한국만 못 들어오냐. 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이거든 돌로 해결을 가라. 거짓말쟁이 죽여도 되니까. 구세주와 한국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죠. 수십 년간 KBS가 열심히 찍어온 영상들을 통해 지난 한국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추적 비디오! 자, 오늘도 또 우리 유튜브, KBS 유튜브 채널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효창원 소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효창원! 제가 사실은 이제 입점도 많고 한데 두 분이 저를 정말로 원하는 것 같아서 왔는데요. 네. 정말 저를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아니, 정말 저를 믿으세요? 믿습니다! 정말 저를 그렇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니, 마치 뭔가 교주님이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 소장님이 교주님이라면 저는 이 종교 믿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와와와와와와. 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좀 위험한 말씀이세요. 네. 위험했나요? 아, 종교? 물론 우리에게 많은 위안도 주고 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참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네. 만약에 종교가 아니라 종교인 사람에 대한 맹신을 갖는다면 그건 네. 정말 위험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바로 이 종교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 비가 와라 하면 비가 쏟아지고 이제 비가 오지 말라 하면 안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오지 말라 하면 불어오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너희들 다 노태우 찍어라 하면 다 노태우 찍죠.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되는 거 봤지. 미국에는 레이건 찍어라 하면 미국 국민들이 레이건 찍죠. 이 사람이 반대로 하고 있어. 정치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저 사람이 누구냐? 네. 사람들을 감금,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한 혐의로 검거가 되었던 그래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인데요. 네. 그런데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요. 네. 한 이단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조희성. 조희성. 네. 지금부터 네. 그가 저질렀던 영생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윤종아 뭐 소름 돋지 않아? 막 너무 무섭다. 아니 뭐 이름부터가 막 죽음의 영생교 막 섬뜩한데? 네, 1994년이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 저렇게 발굴하다가 그 한 백골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세상에. 보시죠. 영생교 신도 살해 안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이날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소 씨가 안매장된 것으로 지목된 지점에서 소 씨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과 척추뼈 등 유골이 발굴되었습니다. 네, 피해자는 1984년 10월에 실종됐던 사람이고요. 영생교 신도였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죠. 영생교에서 따로 분파에 나가려다가 적발이 되어서 참변을 당했던 그러한 피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어머님이신가 봐요. 네. 얼마나 속상할까요? 지금 저 아드님 집 나간 후에 지금 이렇게 저 비록 뼈로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기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10년 만에. 10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들이? 네, 영생교 승리재단의 어떤 폭력성은 이미 1986년 5월에 영생교 신도 김민 씨의 폭행치사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단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폭행당해서 사망당한 네.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탈퇴하려는 교인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영생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오인해서 예, 살해했던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는 저수지에 몰래 시신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 정도면 탈레반 아니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형님하고 두 분 같이 두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억울하지만 그 사람은
영생교하고도 상관없고 조희성이하고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동네 사람이 집에 놀러와서 태워다 드리려고 옆에 탔다가 우리 형수인 줄 알고 부인인 줄 알고 같이 죽인 겁니다. 뭐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진짜. 그 가족분들의 지금 기자회견 장면이거든요. 저분들 주장에 따르면 가족의 실종 반드시 영생교 교주 조희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수가 무려 20여 명에 달한다라고 저분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영생교의 종교에서 나왔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한 건가요? 그 이유, 그러니까 분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영생교에서 자기들끼리 나와서 자기들의 그런 또 다른 영생교 같은 걸 만들려 한다. 이것도 이제 걸리면은 찾아서 폭행하다가 살해하고 암매장하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영생교 내부의 비밀 이야기를 외부에 누설했다. 그 사유로도 살해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헌금을 내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냈다. 그 사유만으로도 살해한 경우들도 확인됐습니다. 소장님, 근데 저는 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생교라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길래 자기의 신도들, 솔직히 신도들 되게 소중한 존재잖아요. 네. 그런 신도들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였을까요? 교주 조희성 출발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를 다니고 거기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불교, 또 민속신앙 내용까지 다 뒤섞었어요. 완전 짬뽕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섞은 거네요. 섞은 종교. 네. 섞어찌개 같은 종교인데. 짜글. 예. 그 조희성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 구세주, 이긴 자. 이긴 자? 네, 아니면 하느님, 자기 스스로를. 미륵불. 또 정도령, 완성자 이런 이름들로 불렀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자기를 신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가짜 구세주라고. 이 한국 땅에서 나타나는 희성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가지고 구세주 역사, 정도령 역사, 생미륵불 역사를 해서 유불선을 통합시켜가지고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이 써있어, 써있어. 매일 오전 10시, 영생교회 예배가 있는 시간입니다. 신도들은 모두 일어서서 교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교주인 조희성 씨가 강단의 모습을 드러내자 1, 2층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격렬한 박수로 교주를 맞이합니다. 신도들은 교주의 손짓에 박수를 멈추고 마치 절대자를 대하듯 온 정성을 다해 절을 합니다. 신도들이 그에 대해 갖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죠.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런데도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새끼야, 사람 새끼야. 미친 놈의 새끼지? 그래 안 그래야?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나고요. 신도들은 영생교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니까. 아니 그 옛날에 그 진시황조차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막 뭔가 내를 썼다가 뭐 그게 결국 그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생이 어디 있어? 한번 보실까요? 네. 영생은 안 죽는 거. 사람이 지금까지 죽었잖아요. 안 죽는 게. 그래서 안 죽게 하는 게 종교지. 죽는 종교는 종교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그렇죠. 영생교에서 조교주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와서 절을 하고요. 공산주의를 없애고 태풍을 비켜가게 한다는 등 조교주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스병이 다른 나라는 다 들어오는데 한국만 못 들어오냐.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공산주의 없앤다는 거라고. 태풍 못 오게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름장만 멋지게 한다는 거, 풍년 들게 한다는 거, 그건 남북한 전쟁 못 일어나게 한다는 거. 이 사람의 분신이 김정일이 앞에 나타나서
너 이놈아, 전쟁 일으키면 죽어, 즉시. 그러니까 전쟁 일으켰다면 넌 죽으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싹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 눈에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합니다. 아, 이게 코미디가 아닌데 자꾸 이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쵸? 그렇죠? 심각한 피해를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웃음이 나오네요. 예.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저런 말을 실제로 믿고 사는 거라면, 네. 자기 세뇌를 넘어서 정신적 질환이 있는 망상 환자라고 봐야 되겠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영생을 준다는 거 그것뿐인가요? 영생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여기에 더 덧붙여서 조희성은요, 영생과 함께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잘 살게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잘 살게? 네, 잘 살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 두고 봐. 내가 이제 여기 계속해서 나오고 은혜를 받는 식구들은 다 대궐 같은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로이스? 예! 세단 차,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사주고, 그리고 비행기 한 대씩 사주고, 아시겠어요? 해서 비행기 타고 그냥 누비고 댕기게 만들어. 아시겠어요? 거짓말이거든 돌로 해골을 깔아. 거짓말쟁이 죽여도 되니까. 그랬죠? 아니 이게 영생교를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믿지. 아 이거는 좀 너무 무섭더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영생과 부 주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의 연도 끊어야 된다. 뭐야? 연을 왜 끊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따로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 했고 이혼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혼을 해라. 하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부부 생활하면 피가 썩는다.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를 버리든지 아니면 아이가 생겼다는 그 죄로 1,000,000원의 벌금을 내든지. 그런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갖다 버려라. 그런데 아기를 못 버리니까 그러면 1,000,000원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 순이라는 여자도 1,000,000원을 갖다 냈어요. 애 낳은 죄로 그 어떤 그걸 죄값 그러면요. 그 죄값으로 따져서 그러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 실업이라는 게 공장을 만들었어요. 교세 확장을 위해 신도들을 이용한 건 여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영생교에서 운영하는 봉제 공장인 실업에서도 순진한 신도들을 속여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한 8시부터 새벽 한 3시, 4시 돼야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8시부터 한 10시쯤이면 끝나요. 이해하는 것밖에 없지. 예배는 잠깐 이제 아침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조희성 씨가 와가지고 찬송 자꾸 부르고 이제 생산량 얼마 했다, 몇 프로 했다 이거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얘기하고 가시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러고 계속 일하고 그래요. 거기서 월급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2만 한 달에 월급이라고 아니고 안 그러거든요. 용돈이라 그러지. 용돈 한 2만 9천 원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 이것을 자기 교단으로 또는 자기 개인적으로 다 빼돌리게 되는데 빼돌린 금액이 얼마냐? 94년 한 해에만 15억 원. 94년도에요? 예. 한 해에만. 지금도 15억 원이 큰 돈이잖아요. 네. 당시에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우, 그렇죠.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잖아요. 네. 그게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1억 5천만 원 하던 때예요. 그런데 15억 원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좀 가시겠죠? 짐작이 가죠. 아니 저는 아까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저 교주분이 나와서 롤스로이스 한 대 사주고 비행기 한 대 사주고 할 때 얘가 막 동공이 흔들려. 막 그래서 막 묘하게 막 입을 벌리더라고. 봤어? 빠져들어. 그들은 다 대궐 같은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롤스로이스? 예! 그리고 비행기 한 대씩 사주고 이게
탐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막 귀가 막 혹 열리는 거야. 진짜 근데, 혹하긴 할 것 네. 같아요. 네. 혹하는데 그 혹하는 것을 그냥 얻을 순 없으니 내 거 다 내놓고 노동하고 부부형 끊고 그리고 뭐 빚을 줄 순 빚을 줘서도 내놓으라고. 그건 얼마인지도 추산도 안 돼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한 명 한 명 들어와요. 사무실에 네. 돈을 가지고 네. 한 명 한 명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주말 뭐 그 사람이 돈을 가져서 네 이름이 뭔가도 모르고 쫙 찢어가지고는 딱딱 해가지고 지하 한쪽에 내놓아요. 아무도 몰라요. 전부 가족들이 불러시켰죠. 가족들이. 예. 그 형제들이요. 똥까지 갔어요. 왜 현금 받은 돈을? 그럼요. 그거는 그 많은 돈을 전부 지들이 받은 거예요. 과연 조교주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재단과 관련돼 있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기로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공장을 비롯해 땅과 건물은 전부 조교주와 가족들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액수로 수십억 원. 야, 부동산이 망한 건 와. 사기꾼이야, 사기꾼. 개인 명의의 개인 재산이 된 거죠. 예.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 만약에 예. 영생한다면, 죽지 않는다면 그 죽기 전에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가 있잖아요. 아프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안 아프겠죠. 네. 안 아프면 어디에 한 번도 안 갈까요? 병원. 아, 그런데. 병원에 가지 말아야지. 과연 어떻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조교주는 여러 가지 병으로 병원을 찾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와. 강서병원에 이거 당뇨병으로 입원했던 기록. 그러게요. 예, 예. 입원했던 기록. 아무도 몰라요. 이거 입원한 거. 피보험자 조의성. 예. 이게 교인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걸 알려지면 어떡해요. 다 병이 낫는다는데. 초초로 하느님을 바라보면 병이 다 낫는다고 했잖아요.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또 다른 진단서에는 무려 세 가지나 되는 병명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전배로 가도 내 이름을 가. 전배로 가도? 처음은 몇 배로 가는 겁니까? 이수 안 됩니다. 근데 젊어 보여야 되니까. 네. 미용실을 했네. 근데 젊어 보여야 되니까. 네. 300만 나가서 모르셔나 말로 젊은 인사들이 가봐서 전이 좀 담배. 점도 빼고 당뇨병 치료 받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점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 젊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 와중에 젊어 보여야 된다고. 아까 좀 너무 저는 가오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가오라는 말을 제가 아나운서로 쓰면 안 되지만 아니 좀 교주쯤 되고 그리고 내가 영생하는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그랬죠. 만민중앙교회도 네. 신도들에게는 절대로 병원 가지 말라. 자기가 다 낫게 해주겠다. 자기 말만 들으면 난다. 네. 그런데 자기는 수시로 병원을 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경색, 뭐 고혈압까지 뭐 자신은 또 불멸이라고 이렇게 믿게 하면서 자기는 병원 간 거잖아. 아, 그 나쁜 놈이야. 추악한 거짓말쟁이. 나쁜 놈이죠. 네. 거짓말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희성은 사기, 횡령, 폭력 등 혐의로 체포되고 형사 입건됩니다. 아, 그럼 막 구속까지 된 건가요? 구속됐죠. 그럼 구속됐으면 이제 네. 이 영생교 드디어 이제 막 해산. 그러니까 끝난 건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네. 그래야 되죠.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예, 교주가 사기, 횡령, 폭행으로 구속이 되고 살인 의혹까지 받고 하는데 영생교 신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그러게요. 무슨 재벌 회장들. 오, 맞아. 예. 다른 무엇보다 교주가 구속되고 또 살인 의혹까지 받는 지금 영생교의 형편이 어떤지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아이, 욕먹을 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그냥 뭐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서 그렇지. 사랑만 주장하는 그분이 그냥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알고 어?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오늘날까지 산 분이 그냥. 지금 교회에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까? 아직? 나오죠. 더 열심히죠. 아, 그 교주님만 불쌍하죠, 뭐. 저 다 핍박 탄압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직도 조희성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는 어딘가요? 저기가 이제 신도들이 집단 생활하는 집이에요. 단체 생활하는. 단체 생활하는구나. 예. 자기들이 사는 집인데 보세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있어야 할 가족 사진 이런 게 전혀 없죠. 사진이 없고 교주 사진만 있네요. 네. 사진이 있으니까. 밥 지면서 바라보려고. 예.
바라보면 좋지요. 최초로 안 바라봐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잡아치워야 돼요. 왜요? 죽는 교회를, 죽는 종교를 못할 믿어요. 그, 저분이 누구예요? 조희승이. 나쁜 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나쁜 일 안 했어요. 나쁜 일 안 했어요. 뭐야? 영생 해준다는 게 나쁜 일이요. 영생 해준다래요? 예. 아니 지금 조희성 교주가 완전히 구속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진짜 본인들은 막 재산도 있고 지금 저거를 사는 거 보세요. 저게 막 아니 롤스로이스 타게 해준다며. 그 뭐 비행기를 커녕 지금 비참하게 살면서까지도 저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이유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느냐인 것 같아요. 삶에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실 때 네. 가정 불화가 심하다든지 또는 뭐 사후 실패, 취직이 안 되거나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절망적이라서 현생에서는, 현 사회에서는 탈출구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저런 사이비 종교가 다가와서 딱 던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겠다. 우리만 믿어라. 예.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자기 모든 거 재산 바치고 노동력 바치고 그러면 마치 도박할 때 본전 생각처럼 이미 자기가 모든 걸 바쳤으니 이거는 성공을 해야 돼요. 예, 이건 현실이어야 해. 만약에 여러 가지 경찰, 검찰, 체포, 구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거 엉터리였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믿었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던 것이 되는 거고 그럼 인생 전반이 사라지는데요. 아니 근데 교주가 구속된 거를 또 홍보로 이용을 한다면서요. 아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네. 아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에게 홍보 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94년도에 그 금거되시고 난 뒤에 사건 일지예요. 94년 1월 11일인가 들어가신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참,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성수라나 삼풍이나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 정도령님하고 관계되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신을 모신 생명의 신을 모신 분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마귀가 대신 활동을 하겠죠. 저 정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무기징역 받고 영원히 감방에서 못 나왔겠죠. 맞아.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래야죠. 예. 그래야 또 다른 범죄자들이 나도 저렇게 되겠네 하고 안 하겠죠. 저때는 뭐 사형 선고도 가능한 때 아닌가? 그런데요. 조희성. 나 불안해, 불안해. 나 듣기 싫어. 벌써. 왜 슬픈 얘기하면 틀린 적이 없죠? 2000년에 광복절 네. 특사로 나왔습니다. 왜? 아, 예? 안 돼. 광복절 특사로요? 네, 진짜. 아니, 국가 경축일에 특사로 저런. 대한민국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안타까운데요. 네. 하지만. KBS 추적 60분은 예. 결코 그에게 사면을 베풀어 주지 않았고요. 네.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1995년에 이어서 2003년에도요. 네. 영생교 관련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비디오 테이프에는 10년 이상 은폐되어 온 끔찍한 살해 사건의 전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있는 곳입니다. 네, 그동안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영생교 신도들이 살해되어 안매장돼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용인에 당신이 갔다가 묻으려는데 어디 누군지 알죠? 신도씨는 1985년 4월에 실종됐습니다. 조희성 씨 잘 보세요. 영생교 승리재단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이씨 이씨는 90년 2월에 실종됐습니다. 있는 곳입니다. 네, 조희성 씨 잘 보세요. 김씨 남편. 김씨는 당시 승리재단 건물의 신축 공사 책임자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희성 씨가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야, 저놈은 마귀야.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해. 우리들에게 저놈을 죽여야 돼. 알았지? 이거는 꼭 순종이야.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야. 하면서 두 사람이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가지고 계안동 앞산으로 끌고 가서 안매장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까지 폭로된 비디오. 그러나 영생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비디오가 만들어진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본 재단에 와서 상당한 금액을 내라고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협박을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앙심을 품고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근데 KBS 추정 60분 방송하는 날에는 신도들이 KBS 앞에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항의를 했대요. 아 진짜? 당시에 정말 유명했습니다. 몰려와서 항의하는 모습들. 네. 당시에 PD 제작진들 막 살해 협박도 받고 막 그랬죠.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KBS 추정 60분 제작진 예. 바로 저 비디오 속에 있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시신 안매장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네. 결국 시신이 묻혀있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죠. 넓고. 하지만 얼마 후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어요? 네. 경찰이 그곳에 가서 이제 유골을 발견해내죠. 유골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영생교 행정대장 최홍룡. 오랫동안 교주의 오른팔로 활동하면서 다른 신도 살해 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조희성 긴급 체포됩니다. 네. 유골이 발굴되던 날 우리는 영생교 교주인 조희성 씨가 오전 10시경 공항에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체포 당시 거칠게 항의하던 조희성은 잠시 후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냐. 그렇죠. 인정 안 하죠. 대부분의 범죄자들처럼 조희성도 자신의 범죄 혐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 건가요? 정교인이 그런 거 어떻게 시킵니까? 아, 저기 저쪽. 한마디만 아,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 자기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의견이 전부 다 두 명 다 지금 일치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술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 이렇게 됐죠. 지원하는 사람을 구속하면요. 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도 보시죠. 나라가 망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나라가 망해요. 다 증거 있고 그리고 또 뭐 유해 발굴도 됐고 지금 심지어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그 광복적을 특사로 풀려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구속이 됐겠죠? 1심 재판 결과 예. 조희성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야 브라보! 사형 선고 받아야지. 멋지다 대한민국! 하지만 이제 네. 하지만 조희성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항소했죠. 네. 항소심 재판부 조희성이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 살인 교사 무죄. 오직 살인범들의 도피를 도운 점만 인정을 했습니다. 네. 범인 도피죄 징역 2년형. 2년이라고? 징역 2년? 2년밖에 안 돼요? 사형이 징역 2년으로 확 낮아진 거죠. 말도 안 돼. 아이씨,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족들이 이 2년형을 받았다는 걸 들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떨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짜증나고 유족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실은 네. 국민의 네. 법 감정이라고 하죠. 네. 이거 항소심 판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당연히 상고가 이루어졌고요. 네. 대법원 상고심이 열려야 했었겠죠. 아 뭐야! 뭐야! 이건 안 열렸어, 안 열렸어. 문제는 뭐냐면 네. 당연히 열리는데 네. 조희성이 네. 대법원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전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아 뭐야? 아니 근데, 아니야. 근데 죄값을 달게 받지 못하고 죽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난 열불이 나네. 교주가 죽었으면 이제. 이 영생교도 진짜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당연하죠. 예, 네. 당연히 사라져야 하죠. 다 줘? 당연히. 조 듣기 너무 아니, 거북한데요. 언니가 나 오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네. 미치겠어요. 네. 정말 시원한 정의로운 네. 답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굴뚝 같은데 네. 현실은 고구마 아, 100만 개 너무나
당연히 영생한다는 교주가 예. 죽었어요. 예. 그러면 영생교 이건 완전히 허위네, 거짓말이네. 그런데, 그런데 그의 부인 이영자 그가 새로운 교주가 되어서 영생교 예. 계속 이어갑니다. 어? 그러면서 조희성은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 영생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답답해. 아 나 미치겠다 진짜. 2021년에 우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막 생겼잖아요. 네. 그때 이 영생교들은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당국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네. 집단 생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집단 발병, 감염의 진원지로 이 영생교가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신천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여전히 계속해서 사회에 기생하면서 네. 신도수는 유지하고 불려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그러니까요. 여기에 빠지지 않을까요? 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일단 무조건 종교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이 사회 문화의 한 부분입니까? 하지만 맹신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만은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면 나의 좀 독립성 우리 조국만 독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일제 식민지 하에 우리가 네.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를 맹신한다. 정치나 종교나 무엇을 맹신한 순간 나는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을 식민지 상태로 내주었다. 그래서 나의 영혼과 정신에 독립을 하자. 그래서 어떤 것도 맹신하지 않는 그런 네. 우리 서로서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네. 이야기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역시 두 분과 이 KBS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밝히고 그러니까. 맹신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이 사이비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요. 네. 한번 끌어들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연락 끊어라. 맞아. 그렇게. 고립시키는 거. 고립시키는 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3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웃을 거 아까 코미디 같다고 느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비가 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비가 그칩니다. 이 사람이 김정일 앞에 나타나서 너 죽어 이러니까 전쟁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웃기잖아요. 그런데 주변과 단절된 사람이 단계적으로 빠져들어가서 세뇌되게 되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주변 사람과 단절하지 말자. 이걸 요구하는 순간 이건 사이비다. 이단이다. 깨닫자. 주변 분들도 그렇게 된 분들 놓지 말자. 계속 연락하고 만약에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관계 당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께 꼭 경찰도 좋고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 당시에 우리 영상과 또 소장님이 이런 설명까지 더해지니까 생생해서 그런가 그 지난번에 저희가 마약편 했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단 종교까지 아 정말 굉장히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왜 이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게.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그리고 예, 추적 그 비디오 지금 2회차 녹화를 방금 막 끝냈는데 예. 제가 오늘은 소장님께 그 권일용 프로파일러 번호 알려줘도 되겠죠? 오빠! 예. 이게 바로 사이비 이단종의 수법이에요. 오늘은 안 물어봐도 되죠? 이게 딱 먹히는 그 수법을 네. 딱 사용해서 끌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